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이고요. 과거의 모든 열에도 오직 이 마음을 밝히신 분들이며, 현재 모든 성현들도 역시 마음을 닦은 분들이니, 미래에 수행할 사람들도 마땅히 이 진리에 의지해야 한다. 바라건대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밖에서 구하지는 말라. 마음의 본성은 오염된 적이 없어 본래부터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으니 단지 허망한 생각을 떠나기만 하면 곧 여여한 부처이다. 과거의 모든 열애가 전부 이 마음 하나를 밝히신 분들이다. 또 현재 모든 성현들도 역시 마음을 닦은 분들이시다. 마음 공부를 한 분들이시다. 또 앞으로 마음 공부를 하겠다. 수행을 한다. 깨달음을 얻겠다. 괴로움을 소멸하겠다. 하고 발심한 그 누구라 할지라도 모두 마땅히 이 마음법, 이 진리에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 이 마음 공부하는 것이니 절대 밖에서 의지하지는 말아라. 마음의 본성은 오염된 적이 없어서 본래부터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으니,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오염된 적이 없다는 거죠. 없어서 본래부터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으니, 구족되어 있으니, 단지 허망한 생각을 떠나기만 하면 곧 여여한 부처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본성은 오염될 수가 없고, 오염된 적도 없다. 본래 스스로 원만하게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깨달은 부처라고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의 본성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딱 하나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허망한 생각 때문이다. 그러니 허망한 생각을 떠나기만 하면 곧 여여한 부처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이제 본래 부처로 구족되어 있고 늘 본래 부처를 쓰고 있고 단한 번도 부처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랜 습관이 이 생각을 주인 삼아서 생각이 나인 줄 알고 분별심이 나인 줄 알고 살아왔다 보니까 그 생각과 분별로 세상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걸러서 보는 생각이라는 필터로, 이 생각이라는 자기 색깔의 안경알을 끼고 있어서, 분별이라는 안경알을 끼고 있어서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보기 때문에 부처가 아닌 것처럼 착각될 뿐입니다. 딱 이 문제 하나라는 거죠. 다른 문제가 더 없다. 그래서 사실은 부처를 찾을 것도 따로 없다. 불성, 본래 면목, 주인공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 그저 분별망상을 여의면 그뿐이지 다른 무언가 별도로 찾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분별을 내려놓을 뿐이지 또 다른 분별 아닌 무분별지, 깨달음의 자리, 본성의 자리, 불성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7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묻는다. 만약 불성이 지금 이 몸에 있다면 이미 이 몸에 있으므로 범부를 떠나지 않았을 것인데 어째서 저는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할까요?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한다. 그대 몸 가운데 있는데도 그대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다. 그대가 하루의 모든 시간 가운데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며 춥고 더운 것을 알고 혹은 화를 내거나 기뻐하기도 하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 이 몸은 지수화풍의 네 가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성질이 무디고 둔해 아무 감정이 없는데 어찌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알수 있겠는가?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필시 그대의 불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임제 스님은 4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법을 설할 줄도 법을 들을 줄도 모른다. 허공도 법을 설할 줄도 법을 들을 줄도 모르고 오로지 그대 눈앞에 역력히 홀로 밝은 아무 형상 없는 이것이 법을 설할 줄도 알고 법을 들을 줄도 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 없는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며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그러므로 불성이란 곧 그대의 몸에 있는데 어찌 허망하게 밖에서 구하고자 하는가. 그래도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면 간략하게 옛 성인들이 도를 깨달은 인연을 밝혀 그대의 의심을 풀어주고자 하니 그대는 잘 듣고 믿도록 하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이제 여기서 대신을 해주고 있죠. 불성이 지금 여기 있다면 여기 뭐 몸에 있다 이런데 뭐 불성이 몸에만 있겠어요? 하여간 여기에 떨어지지 않고 나와 떨어지지 않고 불이법으로서 둘이 아니게 이렇게 여기 있다면 여기 있으므로 범부를 떠나지 않았을 것인데 어째서 저는 제가 지금 완전한 부처라고 하면서 저는 왜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네가 바로 불성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네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그걸 모르겠죠? 모르겠습니다.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질문을 했단 말이죠. 이 지금 이제 이 답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이 말로 들어가지고는 이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이 움직여요. 생각이 움직여서 이 말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도 답이 되지 않아요. 왜?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걸러서 내 생각이라는 필터로 분별심으로 걸러서 이걸 해석해서 듣기 때문에 자기식대로 이해된 답변만을 쥐게 되거든요. 자기식대로 이해된 답변만을 쥐게 된다. 그것 때문에 이 말을 듣고도 자꾸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전혀 지금까지 배웠고 익혔고 어디서 주워 들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당연하게 머릿속에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고 바로 해석이 되는 그것을 잠시 무시하고 옆으로 제껴놓고 아주 낯선 시선으로 난생 처음 듣는다는 마음으로 막 갓난 아기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의 몸 가운데 있는데도 그대 꼭 몸 가운데만은 아니에요. 몸 가운데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데도 자기와 둘이 아니게 함께 있는데도 그대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다. 그대가 하루의 모든 시간 가운데 매 시간, 매 순간 배고프면 배고픈 줄 저절로 알아요. 그냥 이렇게 하루 이렇게 일과를 보내다가 문득 배고파 이러고 알잖아요. 스스로 배고픈 줄 알아요. 그 밥을 찾습니다. 또 목마른 줄 알아요. 물을 먹고 싶은 줄 알고 갈증이 나는 줄 알고 목마른 줄 스스로 알아요. 저절로. 내가 의도해야지 아느냐, 애를 써야지 아느냐, 애써서 노력해야지 아느냐,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알아요. 배고픈 줄 저절로 알고 목마른 줄 저절로 압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유의 조작해야만 더 잘 알게 되는 게 아니다. 배고플 줄 아는 능력을 더 많이 타고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타고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목마를 때 목마른 줄 아니까 우리 물을 먹어서 갈증을 피할 수 있죠. 이처럼 모의로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이 아는 마음은 갖춰져 있습니다. 춥고 더운 것도 저절로 알아요. 추우면 춥고 더운 줄 모르면 이 겨울에 반팔 입고 나올 수도 있겠죠. 저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챙겨 입게 되고 여름 되면 옷을 벗고 가벼운 옷을 입게 되고 춥고 더운 줄 압니다. 손에 난로에 손을 갖다 들이대면 뜨거운 줄 알아서 다시는 손을 갖다 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 자유의지로 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저렇게 한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유의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자유의지가 자기 의지가 자기 안에 자유스럽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반야심경에서 또 초기 불교에서 오온이 공하다라 했을 때, 오온은 색과 수상행식이라고 했는데 행운이거든요. 자유의지라는 게. 근데 그것도 실제가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 내가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게 진짜 내가 아니다. 진짜 내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결론 내리듯이 정리를 해서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다 해도 어긋나고 없다 해도 어긋나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내 자유의지가 견고하게 있어라는 한 생각을 쥐고 있다 보니까 그걸 깨주기 위해서 자유의지는 없다 이렇게 방편으로 쓸 수 있단 말이죠. 밥 먹을 때 딴 생각하고 있는데 밥 먹은 게 끝나 있어요. 어떨 때는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한참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딱 도착지에 도착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의지를 막 발동시켜서 이리로 가야지 저리로 가야지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가게 되고 저절로 밥을 먹게 돼요. 밥을 먹으면 심심하니까 김치를 저절로 김치에 손이 가게 되고, 또 작은 것을 많이 먹으면 저절로 물이라든지 담백한 거에 손이 가게 되고, 전날 밤에 느끼한 걸 많이 먹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느끼하지 않은 게 저절로 당긴다든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집니다. 추운 줄 알고 더운 줄 알고요. 또 화를 내거나 기뻐하기도 하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 내가 화를 낼 때 우리는 내가 화를 내는 줄 알아요. 그 화는 일어나요. 내가 화를 낸다기보다는 화는 그냥 인연따라 일어납니다. 인연따라 물이 먹고 싶은 것처럼, 갈증이 느껴지는 것처럼, 인연따라 음식 먹은 지 오래됐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인연따라 누가 나한테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한 대 때리면 그냥 화가 일어나요. 또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기 업에 따라, 자기 과거 다가온 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A라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A라는 걸 아주 싫어할 수도 있죠. 똑같은 것을. 어떤 사람은 예쁜 옷, 비싼 돈 주고 예쁜 옷 사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죠. 왜 저 돈 주고 저런 걸 사지? 뭐 가방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보고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도 있죠. 업이 다르니까 반응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사실은 자기 인연 따라 업 따라 저절로 이렇게 기뻐하는 것도 일어나고 화나는 것도 일어납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배고파하고 내가 물맥혀하고 내가 차고 더운 줄 알고 내가 화내고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지만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린 이렇게 들으면 이제 요 조금 더 한번 들어보죠. 이 몸은 지수화풍에 네 가지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몸뚱이는 보세요. 몸뚱이는요. 그냥 대지의 지수화풍이 이 몸의 지수화풍으로 인연 화합된 거에 불과해요. 내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대지의 지수화풍이 그냥 인연 따라 이 몸의 지수화풍으로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이, 그 성질이 무디고 둔해서 아무 감정이 없다. 이 지수화풍에 뭔 감정이 있습니까? 이 몸뚱이에 무슨 감정이 있을까요? 없는데 어찌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겠는가? 이 몸이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가 있겠는가?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견문각제하는 것은 그대의 필시, 그대의 불성인 것이다. 우리 이런 얘기가 이제 되게 한편으로는 낯설고 한편으로는 머리로 이해하려면 막 애를 써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의심을 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어떻게 나의 불성일 수가 있느냐? 난 맨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살아왔는데, 보는 거 이거 눈이 하는 거 아니야? 듣는 거 이거 귀가 하는 거 아니야? 내 눈이 하고 내 귀가 하는 거지 어떻게 이게 내 불성이냐? 이제 이렇게 바로 의심을 하고 이제 자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죠. 본다. 우리는 눈이 본다 하지만 또 귀가 듣는다 하지만 정말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이냐? 눈이 보는 게 정말 맞으면, 눈이 보는 게 정말 맞으면 눈이 있으면 보여야 됩니다. 그냥 눈이 있을 땐 언제나 보여야 됩니다. 눈은 언제나 봐야 됩니다. 근데 눈을 버젓이 뜨고 있는데도 업에 따라 보이는 게 다르죠. 똑같이 보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이 본다라는, 이걸 이제 선에서는 보는 성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굳이 방편으로 이제 보는 성품이라는 표현을 써본다면 이 불성이라고 하는 보는 성품이 불성인데, 우리는 보는 성품이 불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도 늘 보는 성품을 써온 것 같거든요. 나도 늘 보아왔거든요. 보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느냐, 듣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나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안다. 근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뭐를 가지고 보고 들었느냐 하면, 보고 나서 본 것을 내 식대로 해석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봤다고 여겨요. 내 식대로 해석해서 본 게 다르고 저 사람 식대로 해석해서 본 게 다르잖아요. 같은 걸 보고도 내가 본 것과 저 사람 보는 게 달라요. 이게 이제 분별되니까 달라지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초기 불교 교리로 말하면 12초 18개의 교리예요. 18개에서는 눈깊고 현범뜻이 색성형 미축법을 접촉할 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일어난다. 근데 그거는 실제가 아니다. 안근과 색경이 접촉했을 때 그걸 인연 따라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그래서 18개가 공하다. 반야심경에서도 무 아니비서신의 무색상의 미축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한 것은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이건 안식을 가지고 우리는 봤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육근인, 안근인 내가 색경을, 바깥에 있는 대상을 봐서 인식했다. 이렇게 세 개로 쪼개난단 말이죠. 셋으로 분리시켜 놓습니다. 분별해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요령이야. 이건 A4용지야. 마이크야. 저 사람은 아 예쁘네. 저 사람은 못났네. 저 사람은 키가 크네. 키가 작네. 오늘 날씨가 좋으네. 나쁘네. 난 이거를 좋아하고 저건 싫어한다. 이런 것들을 자기식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볼 줄만 압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이거 그냥 요령이잖아요. 이거는 컵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해석한 거예요. 요령 이러는 것은. 이걸 컵 이러는 것은 보고 나서 해석한 거예요.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안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정견해서 본다면 이건 뭘까요? 해석 분별하지 않고 본다면 이건 뭘까요? 죽비를 들고 목탁을 들고 이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분별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분별을 최대한 안 하려고 나무? 뭐 이런다든지 뭐 막대기? 이런다든지 나무 안에 빵꾸 뚫어놓은 거? 뭐 이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답을 해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말이죠. 과거에 배워 익혔던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서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요령이라고 하는 순간, 아니면 뭐 소리 나는 거라고 하는 순간, 뭐 길쭉하니 동그라니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니다. 보는 성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의식으로 자기 분별심으로 해석해서 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명과 색이라 그랬어요. 명과 상, 명 이름과 모양, 이름과 모양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개념지어서 알 뿐이다. 그런데 그런 것은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우리는 보는데 이 눈은 볼 줄을 몰라요. 눈이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이 보는 거면 눈이 있으니까 다 봐야 돼. 항상 봐야 돼요. 근데 눈이 있지만 내가 관심 없는 건 눈에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 뭐 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가도 돌만 보이고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옛날에 이제 토건업을 하셨는데 어디로 여행을 가도 항상 모래 같은 것만 보시고는 야, 저 모래 갔다가 좀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만 늘 하셨어요. 제가 한창 때 이제 꽃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관심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딜 가도 정말 꽃과 나무가 항상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인식이, 자기 의식이 자기 업 따라 보거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꿈을 꿉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을 때 꿈속에서 꿈속에 등장인물도 있고 꿈속에 세상도 있고 꿈속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꿈속에서 나도 있고 남도 있어요. 꿈속에 있는 내가 꿈속에 있는 세상을 봤습니다. 분명히. 근데 육안으로 눈으로 봤나요? 보는 게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까? 꿈꿀 때도 봤거든요. 꿈꿀 때 소리도 들었어요. 꿈꿀 때 남들과 대화도 해요. 그러면 뭘로 들었을까요? 꿈꿀 때는? 귀로 들었을까요? 꿈꿀 때도? 눈을 닫고 있는데도 보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을 감고 있어도 꿈이 이렇게 영상이 기억되거나 뭔가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지거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이 있으니까 보지 그러지만 눈이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보는 성품이 본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본다라고 착각되는 이유는 뭐냐면 18개로 허망하게 나다, 남이다, 내 인식이다. 육 내입처를 자기 주관계라고 착각하고 육 외입처를 자기 객관계라고 내 바깥의 대상 세계라고 착각하고 여기서 이 접촉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식들을, 이 인식계를 독자적인 인식계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인식이다.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고 너다라고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18개를 허망하게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보는 게 나지. 듣는 게 나지. 내가 듣지. 내 눈이 보고 내 귀가 듣고 하지. 그렇게만 생각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이것이 사실은 법인데 이 법을 보지 못하고 보는 데서 일어나는 법을 보지 못하고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이것을 첫 번째 자리라고 합니다. 보는 성품 보자마자 본다라는 사실 여기는 둘로 나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본다 이런 개념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냥 봄 그 자체만 있어요. 하나 통으로 하나로 그냥 마치 갓난아기가 응애응애하고 딱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가 보는 세상이 막 다 나뉘어지겠어요? 그냥 봄 하나밖에 없어요. 분별되는 게 없어요. 갓난아기는 내 편 네 편 없습니다. 좋아하는 거 나빠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내 거 네 거 이러지 않죠. 그냥 통으로 볼 뿐이죠. 애기들이 그림을 그리고서 자기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서 엄마 일로 와봐 이 손이 그린 그림 좀 봐 이런답니다. 내가 그렸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손이 그린 걸 보고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자기를 3인칭으로 막 얘기하죠. 누구는 하면서 나다라는 이 개념이 개입되기 이전이란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소리를 듣고 요령소리, 종소리라고 해석하고 분별하잖아요. 근데 분별하기 전에 사실은 분별하기 이전에 듣는 성품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듣는 성품이 먼저 이것을 알아차려요. 이게 지관이고 이게 윗바사나예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갓난아기가 있어요. 얘가 요령인지도 몰라요.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고양이도 한 마리 있다. 그럼 이 소리가 갓난아기와 고양이와 내가 있어서 이 소리가 들리면 갓난아기도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걸 알아요. 고양이도 알고 깜짝 놀라요. 저도 알아요. 똑같이 그 첫 번째 자리에서 듣는 성품에서는 이 듣는 성품 자리, 불성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듣는 성품 자리, 이것을 첫 번째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말이죠. 분별 이전에 무분별심이라고 하는, 무분별지라고 하는 이 분별 이전의 봄, 분별 이전의 들음, 그 첫 번째 자리에서는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날 뿐이에요. 그냥 볼 뿐이고, 들을 때 그냥 들을 뿐입니다. 초기 불교 경전 니까야 아함경에 보면 볼 때 그저 볼 뿐, 들을 때 그저 들을 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보고 첫 번째 자리에서 들을 때는 그냥 그럴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다른 것이 더 없다. 근데 우리는 이 첫 번째 자리의 제1의제 첫 번째 자리 이것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고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두 번째 화살을 맞아서 이걸 듣자마자 아 요령 소리하고 해석하고 아 난 저 소리 듣기 싫어 저건 불교용품이구나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세상 모든 것을 볼 때 세상 모든 것을 들을 때 전부 다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보고 해석해서 듣고 그것을 진짜 내가 본 것이다 내가 들은 것이다 난 진짜로 봤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확실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다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봐서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근데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똑같은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분별해서 봤기 때문에 자기 분별로 본 것을 진짜 본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분별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한 세상 이건 자기만이 가지는 자기 분별의 세상이에요 남들이 대신 분별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분별의 세상을 내가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창조주는 나예요 내가 이 허망한 의식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내가 좋다고 분별하고 내가 나쁘다고 분별해 놓고 좋은 거는 더 갖고 싶어라고 집착을 해요 싫은 건 밀쳐내고 싶어서 거부를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별한 다음에 좋아하는 걸로 분별된 대상에 대해서는 더 취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집착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해요 그게 만들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난다 괴롭다 인생 왜 이렇게 괴롭느냐 내가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하니까 괴롭다 또 싫어하는 것을 딱딱 범주화 시켜놓고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야 해놓고 그게 자꾸 나에게 찾아올 때 싫어 미워 짜증나 화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생에 등장한 모든 문제가 이 문제 아니에요 분별에서 분별이라는 게 둘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보자마자 보는 것을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라고 눈과 12처 18개가 화합하면 접촉을 하면 촉하면 12연계에 나오잖아요 명색 6입 촉 식 명색 6입이 3, 4가 화합을 해서 촉을 하면 촉수의 취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느낌 좋거나 싫거나 그저 그런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좋다라고 분별했던 것 이게 실제 그 12연계 전부 다 실제가 아니라고 하죠 허망한 거거든요 내가 그렇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느낌은 실제가 아니에요 좋은 느낌이 실제 좋은 느낌이 아니라 싫은 느낌이 실제 싫은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조작해 만들어낸 거예요 느낌도 여름에 더워서 짜증난다 이러지만 사우나 가면 더 더운데도 시원하다 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느낌을 자기식대로 딱 쥐어놓고서는 좋은 느낌의 대상은 더 취하고 애착하고 가래를 일으키고 그걸 집착해서 내 걸로 가지려고 하고
싫은 거는 막 기를 쓰고 밀쳐내고 버리려고 하고 미워하고. 이 두 가지 마음, 분별심이 한 발 나아가서 취사간택심으로 바뀌는 이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이 소리가 일어났어요? 이 소리가 일어났을 때 이거 이 소리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냥 이 소리는 좋은 소리도 아니고 나쁜 소리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들을 뿐이죠, 사실. 들을 뿐이에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좋은 게 어디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소리를 듣고 넘겨요, 그렇게. 듣긴 들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나한테 내가 취할 것도 아니고 버릴 것도 아닌, 분별할 필요가 없는, 분별하지 않았어요, 이 소리에. 그러니까 이 소리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졌죠, 이 소리가. 인연생, 인연멸했습니다. 인연생, 인연멸한 내 인생에 등장한 모든 것들이 이것과 똑같아요. 인연 따라 소리가 일어났는데 내가 그 소리를 집착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자리에서, 불성의 자리에서 듣는 성품으로서 그냥 들었어요. 그러니까 흘러가죠. 재행부상으로 흘러가고 끝나버렸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업장을 남기지 않습니다. 장애를 남기지 않아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어떤 사람이 이 소리를, 아 스님 좀 법문하는데 그거 좀 자꾸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대신 저는 여기 죽비가 없어 안 치는데 죽비를 자꾸 치니까 어떤 분들은 아 스님 진짜 죽비 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스님 법문은 좋은데 죽비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본문 못 듣겠어요. 내지는 제가 지금 하던 하는 목 가다듬 소리를 너무 많이 내요. 요즘엔 좀 덜 들리는 이유가 제가 그걸 일일이 하나씩 잘라요. 하도 듣기 싫다고 하셔서. 근데 이 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듣기 싫은 소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아 저 스님 진짜 저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못 보겠다 이런 것과 똑같이, 예를 들어 이 소리가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나를 죽을 것처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이 소리니까. 그런데 이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여기서 들리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윗집에서 꿍꿍거리는 층간소음 때문에 처음에는 듣기 싫어, 아 짜증스러워 이러다가 나중에 이게 계속되고 반복되고 아무리 가서 따져도 안 되고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게 막 1년, 2년, 3년, 5년, 10년 쌓이다 보면 이 정신병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죽을 것처럼 막 이렇게 살인 욕구 같은 거, 이게 막 생겨나고요. 내가 죽든 네가 죽든. 그래서 인생을 살지 못할 정도로,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죽을 것처럼 괴로운 일이 돼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세요. 그 소리 하나가 인연 따라 왔다 간 소리일 뿐인데 그 소리에,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이 엄마가 그 소리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나 자식은 아이고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뭘 자꾸 그렇게 힘들어해. 그냥 냅둬. 마음을 비워. 이런다는 거예요. 나는 막 열불나 죽겠는데. 모든 사람이 그 소리가 진짜 괴롭히는 게 맞으면, 그 소리가 들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괴로워야죠. 근데 같이 사는 어떤 사람은 안 괴롭고 어떤 사람은 괴롭습니다. 누가 만든 걸까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쥐었죠. 내가 붙잡아 쥔 거예요.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1년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여러분 욕을 했어요. 그 욕은 이미 그 소리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 욕하고 지나간 그 친구가 나쁜 X 말이지 하면서 막 지금까지 계속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는 20년, 30년 전에 욕 얻어먹은 걸 지금까지 쥐고 있으면서 자기 자존감이 뚝 떨어진 채 자기 인생을 나는 못난 놈이야 라는 마음을 쥐고 트라우마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더 나쁜 놈인가요? 나한테 욕한 그 사람이 나쁜 놈인가요? 그 사람은 이 소리처럼 욕 한 번 하고 지나갔어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5년 10년 계속 그 소리를 붙잡고 그 욕을 붙잡고 나는 나쁜 놈인가 봐
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분별심이 나쁜 놈이에요? 아니면 그 욕한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욕은 한번 하고 끝났지만 분별심을 가지고 내가 계속 쥐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 욕은 해도 자기 욕은 안 해요. 내 잘못인 줄은 모른단 말이죠. 내가 만든 분별의 괴로움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라요. 똑같습니다. 생겨나고 사라진 모든 것들은 동일한 구조를 띠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어떤 동일한 구조? 이러한 동일한 구조. 물질도 정신도 소리도 전부 다 이것과 똑같아요. 그냥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면 끝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사실은 친구의 욕설이 내가 그 흔적을 붙잡고 쥐고 화를 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는 흔적을 남길 계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과거에 누가 내 돈을 막 수천만 원을 땡겨먹고 달아놨다, 이것과 똑같아요. 사실 크게 보면 50보 100보란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진리에서 본다면, 생사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생겨난 모든 것이 전부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걸 인연법이라고 그래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면 그뿐. 그래서 연생 무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사실 무생이다. 생겨난 바가 없다. 이게 바로 진리다. 그러니까 무하다. 그러니까 무생법인이다. 본래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다. 인연 따라 생겨난 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생겨난 게 없다는 거예요. 생겨난 모든 게 생겨난 바가 없어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처럼 우리가 쥐지만 않으면 그냥 흘러가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나를 괴롭힐 동력이 없어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돈, 명예, 권력, 지위, 자식, 남편, 친구들이 말하는 욕, 칭찬, 모든 것이, 지구, 우주, 보수, 진보, 종교, 깨달음, 부처, 중생, 이 모든 것이 한 생각 일으켜서 생겨나고 사라지게 만든 거잖아요. 전부 다 생사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간법은 전부 다 생사법이다 이래요. 생겨나고 생사법, 법이라는 여기서 법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이 세상 모든 것은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것은 전부 다 생사법입니다. 생멸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진리는 생사법이 아니라 불생, 불멸법이에요. 무생법인의 법이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그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 끝입니다. 가치 없어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본래부터 좋은 거, 본래부터 나쁜 거, 그런 거 없어요. 비가 내리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이 상황 따라 좋게 보고 나쁘게 보는 거지, 비가 내리는 게 좋거나 나쁜 게 있습니까? 비가 없으면 큰일 나요. 비 때문에 짜증난다 하는 사람에게도 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분별한 것일 뿐이지 비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판단 중지, 그게 지관이에요. 멈추고 보아라. 멈추고 보면, 분별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보아라. 그러면 세상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이렇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데 내가 분별을 일으켜서 이거는 좋고 저건 나빠,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려고 애쓰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났죠. 그러니 윗집에서 꿍꿍 뛰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나를 정신병이 오게까지 만들 수도 있어요. 올라가서 칼을 휘두르기까지 만들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치명적인 범죄를 만들어내서 내 인생을 끝장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소리 하나가. 그 10년 동안 온갖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았다고 하는 그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그분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아,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만든 것이구나. 이걸 내가 도망치려고, 거부하려고, 밀쳐내려고, 취사 간택심에서 취사 버리려고 애쓰는 마음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이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집안 생활을 하다가 뛰는 소리가 나는 순간 듣기 싫어,
피해 도망가야지, 듣지 않아야지 하면서 온갖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그리고 그 꿍꿍거리는 소리와 그냥 같이 있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절에 가서 앉아서 좌선하는 것만 좌선이 아니라 이분은 아 이게 내 공부다. 그래서 꿍소리 나자마자 그 자리에, 그 꿍소리 나는 자리 밑에 도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서, 도망친다고 도망갈 곳이 없다. 왜? 이거는 꿍, 저 위에 있는 꿍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를 온전히 허락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온전히 허용해 주기 시작했어요. 온전히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분별해서 듣지 않고 성품, 보는 성품으로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처음에 그렇게 들으시면서 처음에 제 이야기를 듣고서 아, 나 스님도 진짜 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를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하라고? 받아들이라고? 그게 무슨 처방이야? 이렇게 약간 피식하고 코웃음을 치면서 이 심각성을 잘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시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10년 동안 찾지 않은 방법이 나오겠어요?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더래요.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고 찾아갈 곳도 없더랍니다. 이제 부처님 말씀밖에 내가 할 게 없구나. 다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니까 똑같은 말인데 이게 와닿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소리, 완전히 그 소리를 허용해주고, 그 소리뿐 아니라 이 꿍꿍거리는 층간소음 같은 허망하게 내가 만든 좋고 싫은 것들이 층간소음뿐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식에게 너 옷 좀 벗으면 빨래통에 좀 갖다 넣어! 안 넣으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어? 이게 층간소음과 똑같은 거네? 근데 얘는 5년, 10년을 계속 안 갖다 넣어요. 갖다 넣어 하고 화내는 이 마음, 내가 만든 거구나.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이죠. 내가 느끼기 시작했다. 묵묵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운동도 되고. 내가 그냥 느끼기 시작했다. 그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문제되지 않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TV만 보면 막 보수 진보 해가지고 내 진영이 아닌 진영에서 막 나와서 막 하는 얘기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열불이 났는데 아 그것도 층간소음과 똑같구나. 내가 진 거구나. 내가 어느 한쪽을 이게 맞다고 지니까 그게 아닌 게 나올 때 이렇게 내가 화가 나고 이러는 것이구나. 똑같은 구조예요. 세상 삶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난 내 인생에 반드시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가요? 반드시 이건 일어나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 자식은 반드시 대학을 가야 돼, 진급을 해야 돼, 성공을 해야 돼, 남편은 나한테 잘해야 돼, 남편은 술 먹고 들어오면 안 돼, 자식은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쥐고 있는 게 있나요? 그건 전부 다 층간소음과 똑같은 거예요. 이 소리와 똑같습니다. 내가 쥘 수도 있고 쥐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쥐기 때문에 문제를 내 스스로 만든 것일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처를 찾는 게 아닙니다. 부처를 찾는 게 아니라 본래 부처였음을 망각하게 하는 이 분별망상만 내려놓으면 그뿐이에요.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마음의 본성은 오염된 적이 없어서 본래 스스로 원만한 부처인데 단지 허망한 생각을 떠나기만 하면 여여한 부처다. 단지 허망한 생각을 떠나기만 하면 본래 여여한 부처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짜리, 제가 첫 번째 짜리라고 말씀을 드린 봄의 자리, 들음의 자리, 보고 해석한 걸 쫓아가지 말고, 듣고 해석한 걸 쫓아가지 말고 그냥 볼 뿐, 그냥 들을 뿐. 이 첫 번째 짜리, 이게 불성입니다. 근데 이걸 불성이라 이름할 수도 없어요. 이걸 뭘 불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허망한 망상만 놓여나면 그냥 본래 일없던 그대로예요. 본래 일없던 그대로. 우리는 행복을 찾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어 해서 행복을 막 찾아요. 그 행복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찾으면요, 행복을 얻고 나서 거기 적응을 하거든요. 그럼 또 다른 행복을 또 찾거든요.
계속해서 또 찾아요. 천만 원을 갖고 싶었는데 천만 원을 얻으면 1억을 추구하고, 1억을 얻으면 10억을 추구하고, 10억을 얻으면 100억을 추구해요. 추구하는 것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행복은 따로 찾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없으면 사실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불행은 없는데 난 행복하진 않아 이러잖아요. 우린 전부 다 행복을 따로 찾으니까. 일 없이 그냥 고요히 쉬는 날 집에서 고요히 있다가 밥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 탁 내려서 따뜻한 햇살 아래 소파에 앉아서 은은한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 일 없이 커피 한 잔 이렇게 탁 마시면서 그냥 이렇게 일 없이 있어요.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차 한 잔 이렇게 김이 올라가는 것을 햇볕 아래에서 이러고 바라만 보고 있어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랄까 깊은 뭐 평화, 고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말도 고추장스러워요. 그냥 아무런 표현할 것 없이 그냥 차 한 잔이 햇살을 받으면서 저울로 식어가는 그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냥 그것과 그냥 이렇게 보고 있기만 해도, 그것과 이렇게 함께 있기만 해도 아무 일이 없어요. 무슨 깊은 평안이, 고요니, 신이. 제가 그런 순간순간의 장면들이, 어릴 적에 그런 장면들이 많았, 그럴 때 제가 이제 뭐 글을 많이 썼었다 보니까 어디 산에 올라가서 뭐 어딘가 가서 고요히 홀로 가만히 있을 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시 같은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막 뉴에이지 음악이나 뭐 이렇게 무슨 명상 음악이나 이런 것들, 잔잔한 음악들을 많이 듣곤 했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무교히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그 음악이 흐르는 거예요. 그 음악에 너무 완전 음악과 하나가 되어서 막 젖어들었을 때 그 기쁨, 그것이 음악이 울리지 않는데 저절로 음악이 연주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순간은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나와 세상, 나와 보이는 것, 나와 차 한 잔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지리산, 설악산 새벽부터 막 등산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산 정상에 딱 올랐는데 마침 아침 해가 구름, 운해가 구름 발밑으로 쫙 있고 그 위로 구름이 탁 떠오를 때, 그때 갑자기 말문이 콱 막혀버려요. 생각이 딱 멈춥니다. 그때 생각이 딱 멈추고 와 하면서 그냥 딱 서 있어요. 사실은 굳이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사실은 그 순간은 그 태양과 내가 둘이 아니에요.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고 그냥 오로지 하나의 본밖에 없어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본밖에 없어요. 근데 곧장 분별심은 그걸 가만두지 않아요. 그 불성과 조우하는 순간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분별심이 곧장 올라와서 아 사진 찍어야지, 아 이 좋은 거 사진에 담아서 다른 사람도 보여줘야지, 동영상을 찍을까, 아 이것도 좋긴 한데 예전에 내가 설악산에 가서 봤던 것보단 좀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비교 분별하는 걸 통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 분별을 가져오는 걸 통해서 곧장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중생의 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은 이 첫 번째 자리,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자리, 여기서 말하는 이 불성의 자리, 불성의 자리라니까 뭐 거창한 것 같지만 거창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리, 늘 쓰고 있는 이 첫 번째 자리에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 첫 번째 자리에 없는 사람 있습니까? 워낙 빠르게 첫 번째 자리는 그냥 놓치고 곧장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분별한 것을 쥐니까 문제가 되지, 그리고 심지어 분별한 것을 쥐고 취사 간택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모든 괴로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지, 그것만 하지 않으면 어때요? 일 없는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행복이 따로 있어서 행복을 찾는 게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고 찾아진 행복은 가짜예요. 찾아진 행복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30평 아파트를 사고 싶었는데 사고 나면 나중에 친구 집 40평짜리 가보면 그게 더 넓어 보이거든요. 또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와 같이 충족되지 않아요. 찾아서 얻은 행복은 이미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행복에서 이 일 없는 자리, 아까 말한 차 한 잔 아무 일 없이 마시고 있어요. 너무 평화로운 오후를 느긋하게 고요하게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아무 일 없이 얼마나 고요하고 평화롭습니까? 이 법정 스님께서 글로 이렇게 종종 표현하시는 그 그냥 평화로운 오후, 그 아무 일 없는 그 순간을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어떤 순간보다 더 위대한 순간입니다. 어쩌면 무견이 그저 이렇게 존재하는 순간, 소유냐 존재냐 이러잖아요. 그 어떤 걸 소유하는 순간보다 이렇게 그냥 있는 있음의 자리, 존재의 순간,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여기 뭐 대단한 뭔가가 없어요. 기쁠 것도 없고 들뜰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자리예요. 그런데 곧장 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차, 내일 회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준비해놔야 되지 않을까? 아, 자식 뭐 좀 뒷바라지 미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내, 그러고 보니까 내 돈도 좀 더 벌어야 되지 않을까? 회사를 좀 좋은 데 가야 되지 않을까? 아파트 값이 저 옆집에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많이 뛰었다는데 나도 좀 더 뛰는 곳으로 이사 가야 되지 않을까? 엊그제 나한테 욕했던 그놈에 대한 생각이 또 갑자기 나면서 머릿속이 그 생각으로 복잡해져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막 재생하면서 스스로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 없는데, 일 없이 무사인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갑자기 바빠져요.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일주일 뒤를 준비해야 되고 한 달 뒤를 준비해야 되고 1년 뒤를 준비해야 되고 심지어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미 드러나 있는 이 아무 일 없는 이 첫 번째 자리, 그 자리에서 늘 걷고 보고 듣고 맛보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처의 자리에서 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처의 자리를 두 번째 자리로 밀쳐버리고 두 번째 자리가 주인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걸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그 생각을 진짜 내 생각이라고 착각한 채 허망한 거짓된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에고고 아상입니다. 그 에고와 아상은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어요. 남과 내가 있으니까 비교해야 되고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우위를 점해야 되고 모든 문제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괴롭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괴로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괴로움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처가 되면 된다. 불성을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어거지로 말로 방편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뭔 부처가 있고 불성이 있고 자성이 있고 본래 면목이 뭐가 따로 있어요. 육조스님도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갈고 닦아야 한다. 거울을 갈고 닦아야 한다. 거울을 갈고 닦을 거울이 따로 없어요. 대가 따로 없어요. 본래 무일물이기 때문에 그저 아무 일 없으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허망한 생각을 떠나기만 하면 곧 여여한 부처입니다. 너무 심플한 공부예요, 이 공부는. 그러니 이 첫 번째 자리를, 이 첫 번째 자리의 불성을 억지로 만들어야 됩니까? 조작해서 만들어내야 될까요? 만들어낼 필요가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건데, 이미 쓰고 있는 건데 매 순간 우리가 첫 번째 자리를 늘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안경의 비유를 들었죠. 색안경을 끼고 있는데 색안경이 아닌 그냥 이 투명한 안경이 있어요. 안경을 걸러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세상을 바깥의 세상만 봤지 안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안경을 한 번도 안 봤습니까? 매 순간 우리는 첫 번째 자리에서 안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안경 바깥에 있는 컵을 봐요. 이처럼 이 첫 번째 자리 불성 자성은 본래 갖춰진 거예요. 본래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 지난 시간에 일체 중생들을 두루 관찰해보니 모두 다 열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열의 원각 묘심을 떠난 적이 없어요. 완전한 깨달음을 떠난 적이 없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가 들 수도 있어요. 이상하네. 내가 생각하는 부처는 저게 아닌데? 저 스님은 좀 이상한 얘기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부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얻어야 될 부처가 있고, 열심히 갈고 닦고 수행해가지고 부처를 내가 얻어야 되고, 나는 아직 부처가 아니라서 언젠가 부처가 돼야 되고, 부처가 되면 막 전생도 보고, 미래도 보고, 축지법도 쓰고, 하늘도 붕 뜨고, 딴 사람들의 미래도 보고, 내 미래도 보고, 막 모든 걸 다 안다. 과학적 지식까지 다 안다. 최신의 학문 막 다 안다. 병 너머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깨달음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임재 스님? 방거사? 방거사가 이렇게 말했죠. 임재 스님도 그랬고요. 방거사가 물 깃고 나무 하는 거, 그게 신통력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갑자기 힘을 줘가지고 여기서 짠 해가지고 나무를 탁 만들어내는 게, 땔감을 만들어내는 게 신통력이 아니고,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잘라서 쪼개서 나무 해오는 거, 그게 신통력이다. 또 임재 스님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신통이 아니라 길 위를 걷는 것이 신통이다. 물 위를 걷는 건 그 병이죠. 남들 다 못하는 걸 저기만 하면, 남들 다 죽는데 자기만 안 죽겠다고 하고 살아있으면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으려고 하면 빠지는 게 그게 신통입니다. 길 위를 걷는 게 최상의 신통이에요. 왜요? 뭐가 길 위를 걸어요? 이거 뭘 가지고 이렇게 길 위를 걸어요? 자기 자성이 없으면, 본성이 없으면 어떻게 길을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불성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 말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숨 쉬려고 한 번이라 노력했습니까? 제 설법 듣는 와중에 저절로 숨이 지절로 쉬어졌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삶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밥 먹은 거 저절로 소화돼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해를 한다, 내가 뭘 한다, 내가 한다, 이게 다 허망한 망상이에요. 허망한 생각이 만든 착각이에요. 그래서 임재 스님도 4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법을 설할 줄도 모르고 법을 들을 줄도 모른다. 이 몸뚱이가 어떻게 들고 할 줄 알겠어요? 몸뚱이가 진짜 하는 거면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날 부르면 항상 들어야 돼요. 귀가 듣는 거면 귀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근데 딴 생각하면 못 들어요. 자고 있어도 못 듣고. 그러니까 들을지 말지를 이 마음이 결정, 마음이 듣는 거니까 그러지. 귀가 듣는 거면 그러면 안 되죠. 귀가 열려 있으면 항상 들어야 되죠. 눈을 뜨고 있으면 항상 봐야 되죠. 그래서 이 4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법을 설할 줄도 법을 들을 줄도 모른다. 허공도 법을 설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고 오로지 그대 눈앞에 역력히 홀로 밝은 역력 고명한 아무 형상 없는 이것이 법을 설할 줄도 알고 법을 들을 줄도 안다고 하였다. 임재 스님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조계종 하는 것도 이게 임재종인 거거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육조해능 스님의 법을 뭐 남학, 마조, 백장, 뭐 황벽, 뭐 걸출한 스님들이 계시지만 아주 그 임재 스님 때 와서 아주 그냥 꽃을 피운 이런 스님이세요. 임재 스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세요. 임재 스님이 뭐를 가지고 불성이라고 했느냐? 그대 눈앞에 역력히 홀로 밝은 역력 고명한 이 아무 형상 없는 이것이 법을 설할 줄도 알고 법을 들을 줄도 안다. 눈앞에, 눈앞을, 법은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죠. 눈앞이 아는 것은 사실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과거 다 생각이에요. 미래 그다 생각입니다. 다른 공간, 다른 시간, 저기서 뭔 일이 일어나겠지, 그게 다 생각이죠. 그냥 눈앞
눈앞에 영역 고명한 이것만이 진실이에요. 홀로 뚜렷이 밝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건 뭐 밝다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애매하죠. 이거를 이렇게 영역 고명하다, 눈앞에서 영역 고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수심결에서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수심결에서는 이것을 그 공적 영지라는 표현을 써요. 이 자성이라는 것은, 불성이라는 것은 공적한데 소소영령하게 밝게 안다. 영지다. 소소영령하게 안다.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들리는 줄 알고, 이렇게 안다. 근데 이게 무슨 모양이 있느냐, 색깔이 있느냐.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 모두가 같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 귀 속에 들린 이 소리는 자기가 분별해서 들은 소리죠, 그죠? 근데 분별하는 두 번째 떨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걸 들으면 어떤 사람은 듣기 싫고 어떤 사람은 듣기 좋고 이렇게 분별되겠지만 사실은 첫 번째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로 경험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하나의 진실이 이것을 똑같이 들은 거예요.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내 불성, 여러분 불성이 따로 없습니다. 오로지 한 마음, 일심, 일불승, 하나의 진실, 하나의 법, 하나의 마음. 그 한 마음이 이 소리를 우리 다 같이 들은 거예요. 분별하면 이제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자기 생각, 자기 들음, 이게 따로 있지만, 첫 번째 자리에서는 하나의 하나. 그럼 이 하나의 마음, 영역 고명한, 눈앞에 영역 고명한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확실하잖아요? 이 소리를 우리가 다 같이 하나로 들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입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크기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 분별하는 내 마음은 여기서 자꾸 분별이 되니까 감지가 돼요. 근데 이 한 마음이 보이나요? 들리나요? 냄새 맡아지나요? 크기가 있나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적하다라고 해요. 공적하다. 마치 이제 이 불성이 없다라고 하려면 뭐와 같으냐면 허공에다가 빌딩을 짓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허공에 빌딩을 짓을 수 있을까요? 1층, 2층, 3층 없이 4층 이후부터만 빌딩을 올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것처럼 마치 스케치북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스케치북이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케치북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우리는 항상 그림만 보죠. 스케치북은 안 봐요. 스케치북, 깨끗한 스케치북에 점을 하나 탁 획을 그어놓으면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 획이라 그래요. 동그라미를 그리면 동그라미라 그래요. 네모를 그리면 네모라 그래요. 사람을 그리면 사람이라 그러고 동물을 그리면 동물이라 그래요. 즉 스케치북을 보고 바탕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 그려진 그림만 보지. 우리도 분별되는 대상을 보고는 분별되는 대상을 봐서 분별되는 모양만 쫓아가요. 스케치북에서 점이다 동그라미다 라고 하듯이 그게 분별, 중생의 분별이란 말이죠. 근데 그 분별이 일어나려면 분별이 일어나는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빌딩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이거를 심지법문이라 그래요. 마음, 땅. 땅과도 같은 배경, 바탕이 있어야 된다. 한 생각 일으키려면 한 생각 일으키는 바탕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이미지가 집에 있는 TV를 떠올린다. 집안에 있는 내 남편, 내 자식을 떠올린다. 그거 한 생각 떠올려줘요. 어디서 떠올려줬을까요? 분명히 떠올려지긴 했는데 어디서 떠올려줬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떠올려졌다는 사실은 확실해요. 그 확실한 것을 통해서 아니, 떠올려지는 이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눈이 눈을 보는 것과도 같이 눈은 눈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은 눈을 볼 수 있을까요? 눈이 자기 눈은 하나가 하나를 볼 수 없어요. 원래가
근데 눈은 다른 걸 보는 걸 통해서, 컵을 보는 걸 통해서, 마이크 보는 걸 통해서, 아, 마이크를 보고 있는 여기, 눈이 여기 있구나 하고 확인되는 거예요, 그냥. 자성도 하나가 하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하나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대상을 보듯이, 모양을 보듯이, 개념을 보듯이, 어떤 소리를 듣듯이, 그렇게 모양으로서 확인되는 게 아니다. 이 경계가 아니에요. 무색상행 미촉부 경계가 아닙니다. 이 법은. 그러니 이 법은 이와 같이 눈이 눈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확인되는 것이지 따로 이 법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공적 영지한 이 영지한 이 작용을 통해서 이 법이 드러나고 있어요. 매 순간. 근데 드러나는 이것을 통해 법이 확인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이렇게 이걸 보는 걸 통해서 법이 확인되고 있고 이 소리를 통해서 내 자성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참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거다. 이거다. 컵이다. F형지다. 뜰 앞에 잣나무다. 마삼근이다. 그 모양을 따라가고 개념을 따라가서 마삼근? 하고 개념을 쫓아가면 어긋난다.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떠올리면 그건 아니다. 뜰 앞에 잣나무 할 때, 뜰 하고 말하자마자, 그 보는 자리, 듣는 자리, 그 성품의 자리, 그 첫 번째 자리, 개념과 해석을 쫓아가기 이전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본연의 성품이다. 누구나 다 갖춰주고 있는, 100% 갖춰주고 있죠. 갖춰져 있죠. 누구나 다 이걸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 눈앞에 역력히 홀로 밝은, 그러나 아무 형상 없는 이것이 말할 줄도 알고,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견문각지 한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걸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귀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하나가 한다. 이것이 한다. 이 마음 하나가 한다. 이법 하나가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모르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아, 확실히 알겠다 하고 문득 그냥 이거는 사실은 이건 10% 알겠다, 20% 알겠다, 30% 알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50% 알 수가 없습니다. 100% 알든지 아예 모르겠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하고 꽉 막혀 있는 게 공부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법이라니까요? 하고 알려주는데 나는 모르겠다. 근데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저 사람 지금. 하고 꽉 막혀 있는 게 화두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화두선이 나오기 이전의 선을 조사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조사선에서는 스님들이 따로 화두를 들으라고 안 그랬어요. 왜 안 그랬느냐? 그러나 누구나 다 화두를 들고 있었어요. 저절로 들려지는 화두, 유의 조작된 화두가 아니라 무의로서 저절로 들려지는 화두를 유도하는 게 스승의 직진심의 법문이었어요. 그래서 스승들이 매일 아침에 조찬 법문을 하면서 어제 내가 한 얘기 오늘은 알겠니? 이게 법이야. 이거 누가 듣고 있어? 이게 법이 듣는다니까? 알겠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매일, 매일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오늘 알겠느냐? 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라니까. 이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알고 있네. 항상 이렇게 찔러주고 저렇게 찔러주고 계속해서 직진심에서 자기 마음을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면 제자는 하, 진짜 미치겠구만. 모르겠는데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겠단 말이지. 그냥 막 깝깝해 미치겠는 거죠, 그냥. 정신적으로 꽉 막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저절로. 그러니까 스승의 법문을, 직진심의 법문을 듣게 되면 저절로 화두가 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 나 계속 법문만 듣고 앉아있어. 아침 일어나면 자꾸 법문을 듣고 싶고 자꾸 유튜브만 켜놓고 자꾸 스승의 법문을 쫓아다니고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틈만 나면 법문 듣고 싶고, 집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계속 법문 듣고 있고,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게 화두가 들린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선에서 표현하면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예요. 왜? 늘 이 답을 내려고 하는 의문을 품고 있잖아요. 이 먹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법이 뭐냐? 진정한 내가 뭐냐? 본래 면목이 뭐냐? 이것이 뭐냐 도대체? 이게 확연하지 않다면 여전히 꽉 막혀서 그냥 모릅니다.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 모름 속에 그냥 콱 갇혀 있으니까 이걸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걸 발심이라 그래요. 이걸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 성품자를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늘 쓰고 있는 거라는데 왜 이걸 모르고 있느냐, 이 멍충아 하면서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꾸 이 법문을 들음으로써 이걸 어느 순간 확인해야 되겠다 하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 듣다가 맨날 하는 얘기 맨날 듣다가 어떤 보살님이 그러세요. 맨날 스님 진짜 맨날 하는 얘기 맨날 듣는데 나는 맨날 모르겠고, 스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난 맨날 모르겠고, 답답해서 막 미치게 답답해 해가지고 한때는 아유 이 스님 막 그냥 막 얄미워 죽겠고 막 미워 죽겠고 막 듣기 싫어서 안 들을까 막 이 생각도 들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근데 자꾸 듣게 되고, 그 듣다가 집에서 계속 듣다가 너무 허탈해가지고 진짜 난 해도 안 되나 보다 하고 이제 차 잔을 갖다 놓고 차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맨날 하던 주피를 때리면서 아, 이거라니까요 하는데 확 알겠더라는 거예요. 확. 그래서 그때 그분이 한 얘기가, 야 이거 50%가 없다는 게 진짜네. 이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뭐 조금 알겠네 이런 게 없네요. 조금 알겠는 건 아르마리가 아는 거예요. 머리가 아는 것에서 이제 가슴으로 확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쑥 내려간다는 표현을 써요. 쑥 내려간다. 소화가 확 돼버린다. 턱 밑이 쑥 빠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머리 수준에서 아는 것은 전혀 힘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쑥 내려가게 되느냐. 소위 어떤 체험이라는 것이 오느냐. 체험이라는 것도 막 가지각색이라 막 옛날에 막 쑥 내려가는 체험만 한국불교에서는 막 진짜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히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루도 들고 막 어마어마한 씨름을 하면서 눕지도 않고 막 그냥 밀어붙이는 수행을 강력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체험이 강력해요. 그러니까 한국불교가 그런 전통이잖아요. 화두를 들고 밀어붙이는 전통이었잖아요. 그런 전통에서는 강력한 체험이 일어나요. 그 인연 따라. 그런데 이 선의 초기, 황금기 때, 조사선의 시대에서는 그렇게 막 강렬한 체험보다도 그냥 쑥 알겠다. 내가 이제 알겠다, 내가. 내 스님이 얘기한 그 막, 이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셨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뭘 그렇게까지 힘들게 얘기하셨느냐. 그렇게 문득 알아차리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막 그냥 세상이 막 사라지는 것 같고 막 반드시 그렇게만 와야 된다라는 정형화된 어떤 틀은 없다. 그냥 대부분 그렇게 올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하도 오랫동안 우리는 분별망상의 이 틀 속에 갇혀있던 세월이 오래니까 그게 한 번 탁 깨져나갈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체험이 오니까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밥 먹을 때 항상 밥 먹는다고 항상 감동적이에요? 항상 맛있고 막 기쁘고 죽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그냥 일상 다반사예요. 그런데 한 며칠을, 이틀, 3일, 5일, 10일, 일주일을 밥을 계속 굶던 사람이, 10일 동안 밥을 굶다가 너무너무 밥이 간절했던 사람이 밥을 딱 주면 어때요? 밥에다 김치만 줘도 맛있어서 그냥 그 감동이 사무치겠도록 감동스럽죠. 근데 감동스러운 거 그게 밥 먹는 거의 핵심 아니잖아요.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것과 똑같이 깨달음이 올 때 세게 오는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체험이 세게 오게 되면 그 체험, 느낌,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배가 오래 고팠던 사람은 더 감동적인 거예요.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람들은. 그러나 늘 이 공부만 하던 사람들, 제가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늘 스님들은 늘 이 공부, 늘 목말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포교도 하고 정진도 하고 늘 이러던 분들이, 그럼 법문은 그러나 틈틈이 꾸준히 듣고
일상이 늘 바쁘신 거예요. 근데 늘 마음의 한구석에는 이것이 늘 간직하고 있어요. 이러기를 한 5년, 10년 하다가 이렇게 공부하던 스님들이 문득 그냥 알아차리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그렇게 꼭 이런 형식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공부를 내가 워낙 이 공부를 오래 했고 워낙 그냥 늘 이것을 해왔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슥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정해진 뭔가가 있을 수가 없다.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깨달습니다. 이런 방법을 써야만 깨닫는다. 또 깨달으면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만 온다. 이럴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사람마다 분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별이 깨져나갈 때의 그 방법도 다 다르고 어느 지점에서 깨져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안목을 가지고 염불을 하다가 좌선을 하다가 길을 걷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법문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이 자리를 확인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형상 없는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며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이 형상 없는 이것, 늘 이것 쓰고 있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하는 이것이 이거예요. 그냥 이 형상 없어요. 형상 없는데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말할 때 말이라는 작용으로 나가고 움직일 때 움직이는 작용으로 나가고 볼 때 보는 것으로서 나가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작용을 통해 우리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에요. 보고 듣고 모든 움직임을 통해서 이 형상 없는 이것이 확인될 뿐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인, 법의 도장, 부처님의 법의 핵심이다.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그러므로 불성이란 곧 그대의 몸에 있는데 이거 몸에 있다, 몸에만 있는 게 아니죠. 법신이 몸이에요, 법신. 법계 전체가 하나의 몸이에요. 어찌 허망하게 밖에서 구하고자 하느냐. 이거 몸에 있다라는 말은 밖에서 구하지 말라는 말을 쓰려고 이런 방편을 쓴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면 간략하게 옛 성인들이 도를 깨달은 인연을 밝혀 그대 의심을 풀어주고자 하니 그대는 잘 듣도록 해라. 옛날에 8번입니다. 옛날에 이견왕이 발아제존자에게 물었어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존자가 대답했습니다. 불성을 보는 것이 곧 부처입니다. 견성이 곧 부처다. 왕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불성을 보았습니까? 존자가 말했다.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왕이 물었다. 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존자가 말했다.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어요. 왕이 물었다. 그것은 어떤 작용이기에 나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존자가 말했다. 지금도 작용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지금도 이렇게 작용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작용이 드러나고 있지만 왕께서 스스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있다고요? 만약 왕께서 작용하고 있다면 불성 아닌 것이 없지만 어디에도 불성 아닌 것이 없지만 왕께서 작용하지 않는다면 몸조차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불성은 작용할 때 드러난다.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디서도 이걸 확인할 수가 없다. 만약 작용할 때는 몇 곳에서 나타납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작용으로 나타납니까? 존재가 말했다. 나타날 때는 8곳으로 나타납니다. 왕이 말했다. 그 나타나는 8곳이 어디인지를 나를 위해 설명해 주십시오. 존재가 말했다. 태안에 있을 때는 몸이라 하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으면 보고 귀에 있으면 듣고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고 혀에 있을 때는 말을 하고 손에 있으면 붙잡으며 발에 있으면 움직여 걷습니다. 두루 나타나면 온 세계를 다 감싸지만 거두어들이면 하나의 티끌 속에 있습니다. 아는 자는 이것이 곧 불성인 줄 알지만 모르는 자들은 정혼이라고 부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려 바로 깨달았다. 태 속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이랬는데 또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 법을 불성이라고 하든 자성이라고 하든 본래 면목이라고 하든 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태 속에 있을 때만 몸이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불성이 뭐냐 할 때 법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법신. 법의 몸이다. 뭐가 법신이에요? 온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이 법신 아닌 것이 없다. 그러죠? 법의 몸 아닌 것이 없다.
이게 법신이고, 이게 법신이고, 하늘의 구름이 법신이고, 땅이, 산하, 대지가, 여러분이, 제가, 모든 것이 법신불 아닌 것이 없잖아요. 법의 몸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어떤 방편의 표현을 쓰듯이 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법의 몸이다. 진리의 몸이다. 몸이라고 한다면. 또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고 한다 했는데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임재 스님은 뭐 참사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위치 없는 참사람이다. 무위진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이게 뭐가 사람이냐? 이 몸뚱이가 진짜 사람이 아니다.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고 하는 오온이 진짜 사람, 진짜 사람이 아니다. 너의 진정한 참사람은 무엇이냐? 이 마음, 본래 첫 번째 자리인 이 본래 면목, 자기 본래 마음, 그것이 너의 진정한 참사람이다. 이거 위치가 없다. 위치를, 이 몸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여기 내가 있잖아요. 여기 내가 있는 이 몸이 아니란 말이, 이 참사람은. 그 위치를 점유할 수 없어요. 위치를 점유할 수 없다는 건 어디에요? 모든 위치가 다 참사람이라는 거거든요. 편만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무량숲을 무량광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량한 수명, 무량한 광명, 완전히 편만에 있는, 그게 진정한 참사람이에요. 눈에 있으면 보는 작용으로 드러나요. 눈에 있으면 보는 작용으로 드러난다. 보는 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불성의 작용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불성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서는 보는 걸로 확인된단 말이에요. 보는 작용으로 불성이 확인되고, 귀에 있으면 듣는 작용으로 불성이 확인돼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직지인심 법문을 할 때, 직지 법문을 할 때 불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보는 작용을 통해서 이 법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또 소리를 내서 이 듣는 것을 통해서 불성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자꾸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죽비를 땅땅 치든지 아침 저녁으로 종송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종을 땅땅땅땅 치면서 여기서 불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불교 의식이 전부 다 말하고 의식하고 막 옥탁치고 하는 게 전부 다 거기서 자성을 확인하라고 그런 의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고, 심지어 옛날에 주로는 보통은 보다가 깨닫고 주로 대부분 듣다가 깨달아요. 그 관세음보살님도 그 듣다가 깨닫는다 이런 그 뭐라더라? 이근 원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근 원통? 이근, 듣는, 귀 있자, 귀로 듣는, 듣는 게 원통자재하다. 그 뭐가 원통자재하느냐? 분별로 듣지 않는다. 분별로 듣는 마음이 완전히 내려놔져서 그냥 듣는 그 작용 속에서 듣는 성품을 곧바로 그 성품으로서 듣는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고 들으면 그 듣는 것에서 법이 확인된다. 그렇게 보다가 깨닫거나, 보통 듣다가 깨닫거든요. 근데 선우의 어록에 보면 화장실 가서 대변 냄새를 맡다가 깨닫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냄새 맡다 깨닫기도 한다. 냄새 맡는 이 첫 번째 자리, 냄새 맡고 좋으니 싫으니, 이거는 더 갖고 싶으니 가기 싫으니 하는 분별은 자기 생각으로 비식이죠. 식으로서, 분별심으로서 내가 분별해서 아는 것이고, 분별해서 아는 것을 걷어내버리면 냄새 맡는 이것이 불성의 작용이에요. 혀에 있을 때는 말을 한다. 말을 하는 거, 말소리를 듣는 거, 이 주객이 따로 있지 않은 일어나는 말 자체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무슨 뜰 앞에 잣나무가 부처다, 마삼근이 부처다, 똥막대기가 부처다, 그것만 부처가 아니에요. 말로 따진다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혀에 있을 땐 말을 하는 이것이 부처거든요. 이것이 불성이거든요. 말하자면 국어 사전 맨 첫 번째 장 첫 글자에서부터 맨 마지막 끝 글자까지 전부 다가 부처 아닌 게 없어요. 꼭 똥막대기만 부처가 아니다. 컵이 부처고 애병지가 부처란 말이죠. 손에 있으면 붙잡으며, 이거 뭘로 붙잡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로 이렇게 이걸 이렇게 붙잡고 있고 뭘로 이렇게 접고 있느냐 말이죠. 이 종류는 이놈이 부처란 말이죠. 발에 있으면 움직여 걷습니다. 내가 이렇게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뭐가 걷느냐? 진짜 발이 걷는 게 맞느냐?
내가 생각해서 발이 걸어야 한다고 해서 걷습니까? 의지, 의도를 일으켜야지 걷습니까? 다리 많은 그 벌레들 있잖아요. 다리 많은 벌레가 막 계산해서 머리 써가지고 잘 걸어야지 하고 1번, 3번, 7번 발 앞으로 2번, 4번, 6번 발 뭐 뒤로 이러면서 계산해야지 걸을까요? 계산하는 순간 다리가 꼬이죠. 딴 생각해도 일단 여기 문만 나가면 여러분 집에 갈 때까지 저절로 전자동으로 몸이 알아서 찾아가요. 모든 것이 완벽한 시스템으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뭐가 하느냐. 근데 우리는 법이 하는 거거든요. 자성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무의로서 늘 일어나고 있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무의로서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전부 다 나라는 걸 개입시켜서 내가 갔어, 내가 왔어, 내가 말했어, 내가 들었어, 내가 판단했어, 내가 길을 걸었어, 그 생각은 잘한 생각이야, 나쁜 생각이야,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중계방송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다고 착각해 놓고서는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에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일어나고 있는 걸 그냥 보면 되지. 그걸 뭐하러 중계방송을 해요. 그 스트레스 받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인도 갔을 때 어떤 분하고 잠시 같이 갔는데 이분 옆에서 계속 막 쫑알쫑알 하면서 계속 뭐 자기 생각대로 막 말을 하는데 나중에 막 머리가 아파.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제가 그분하고 딱 헤어지고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머리 아픈 거라고 생각했는데 혼자서 걷는데 얘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 길을 걷고 있는데 얘 혼자 계속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자꾸 중계방송을 해요. 중계방송하지 않아도 이 아상이, 에고가 현실을 자꾸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중계방송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맨 느낌으로 그냥 경험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자리에서. 근데 두 번째 자리만 우리는 계속 신뢰해 왔다 보니까 그게 주인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성이 드러나지 않고 이 자성이 뭔지를 알려줘도 설마 하고 이게 자꾸 머리로 해석하고 이렇게 된다. 두루 나타나면 온 세계를 다 감싸요. 걷어들이면 한 티끌 속에도 있고 이것은 전체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전체 일직일체고 다직일이고 일미진중 함시방이에요. 여러분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거를 지금 이 하나를 거기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전 여기서 지금 작용하고 있고 거기 여기라는 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이 소리를 듣는데 거기 여기라는 게 있는가? 분별할 때는 있지만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이 그냥 이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이 하나일 뿐이에요. 여기 어디 위치가 있고 저쪽 이쪽이 있습니까? 아는 자는 이것이 곧 불성인 줄 알지만 모르는 자들은 정혼, 뭐 혼백, 무슨 뭐 영혼, 뭐 아 그 영혼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이름 부르는 건 뭐 마음대로 하는데 그걸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이름을 지어서 정리해가지고 이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규정 지을 수 없고 이름 지을 수 없고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듣고서 아 이것이구나 하고 정리했다면 아니면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어긋납니다. 결코 여러분 이제 제가 하는 법문을 들으실 때 여기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집에 가서 다시 되씹으면서 적용하려고 하고 뭐 정리하려고 하고 이게 저결에 나오는 저것과 맞는 얘기인가 뭐 해석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공부는 완전히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냥 들을 뿐이야. 그냥 들을 뿐. 막 필기하고 막 고민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머리로 막 계산해서 알아차리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을 뿐. 끝. 그리고 또 여기서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그냥 또 한번 듣고 무심하게 듣는 게 필요하다.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듣는 것이 아니다. 모르면 그냥 모를 뿐 하면서 들으면 돼요. 모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아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러니 공부가 어려운 공부지만 쉬운 공부예요. 또 쉬운 공부지만 답을 내지 않았으니 늘 어떤
숙제 같은 것을 안에 이렇게 안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다 하고 할 거 다 하되 늘 마음 한구석에는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 이 공부에 대한 답을 내야 되겠다라는 발심, 그거 하나 안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공부입니다. 그게 바로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다. 화두 뭐 억지로 들려고 한다고 해서 들려줘요. 화두 타러 간다고 하는데 화두 타러 가가지고 마삼근 들려줍니까? 그게 궁금해져요. 이게 뭔지는 뭔지도 모르고 마삼근 한다고 되느냐 말이죠. 근기 있는 사람들은 되겠지만 왕은 이 말을 듣고 깨달았답니다. 우리는 왜 못 깨닫는지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 하나 안고서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